자,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저희는 창원에서도, 부산에서도, 또 마산진에 이러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음악사랑 예술단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진행을 볼 윤정란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 또 우리 환호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언제나 어김없이 봉사에도 또 우리 여기 유재철 단장님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 봉사의 달인이세요.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한 곳에는 언제든지 달려가시는 유재철 단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재철 단장님 얼굴도 잘생기셨는데 마음씨도 무척 곱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어머님, 아버님, 우리 또 환우님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을까? 저희도 많이 공부하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첫 번째 순서로 저희가 장구 굉장히 신명나죠? 이 장구가 요새. 그래서 우리 아랑고고 장구로 해가지고 첫 순서를 문을 열 건데요. 김미애 씨 외에 3인이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불나비 공연단입니다.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곡 찔레꽃. 노래면 노래 추면 좀 못하시는 게 없는데 오늘은 또 뭘 준비해 갖고 오셨나 봤더니 두연새 우는 사연. 오늘 좀 정자는 노래를 갖고 오셨시오. 마이크 가져가셔야죠. 한번 안 해봤는데 해보려고 그래요. 자, 두연새 우는 사연. 언니 오빠들 다 하시는 노래인데 같이 하셔요. 예, 두연새 우는 사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로트 같은 노래는 가수들한테 맡기고 저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추억이 가득 담긴 옛날 노래를 준비해서 옵니다. 고향 우정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고고.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나라 확실히 노래도 우리 민요가 좋죠. 보면은 아무리 트로트가 뭐 해도 우리나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민요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장구를 들고 나오는데 이분은 춤을 추실 때마다 보면 나비 같기도 하고 산새 같기도 하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구춤입니다.
한번 보게 돼. 떠봐.